호흡이 힘들어요, 노래할 때. 고독사. 방이 졸라 우울하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됐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방 제목이 고독사네요? 아, 네, 방장님 방금 나가셔가지고. 아, 뒤진 방이네. 뭐야. 진짜 코트네? 진짜 고독사 하셨네. 네, 님들도 코트 넣으려고. 대본방 좋다. 여기 보면 그 대사 앞에 알파벳이 있을 거예요. B가 컨트롤 이거 뭐 있지 않나요? 아, 이거님, 그 제가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예? 이 바카라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형님. 이거 뭐야? 사무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거 다음 주에 누가 나온다고 했는데. 예. 일단 우리 세 명이서 시작할게요. 그 아, 저거. 저도 좀 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차무식인데요. 아, 안 돼요. 어, 차무식님. 왜 씨발 네가 방장이야? 내가 방장이야. 방장 씨발년아. 소리야 꺼져 이 개병신년아. 저거는 저 돼지 코트. 아, 소리님 저랑 그럼 대본 저거... 배틀 할래요? 나이스 강태. 아, 근데 무식님 나이를 너무 똥구멍으로 드셨다. 제가 뭐 똥구멍으로 나이를 먹었다고요? 네, 뭐 그런. 아니, 님은 요도구멍으로 먹었으니까 됐어요. 제가 이겼어요. 네. 방장님, 아, 그 연기의 정수를 좀 보여드릴까 해서 왔는데요. 아, 차무식님. 예, 예. 뭐 대본만 해보셨나요? 아, 알죠. 그럼 링크 한번 띄워드릴게요. 예, 예. 아, 알림이 저 새끼 강퇴 가능할까요, 방장님? 아우, 오른쪽만. 예, 아, 좋습니다. 예. 오. 잠시만요. 네. 아싸님 사과할게요. 싸우지 맙시다. 예, 뭐. 그 구스피드님. 예. 그 하실 거죠? 같이. 어, 예, 예, 예. 맨 위에 계시는 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요? 이모티콘님. 예,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아, 여자인 줄 알았네. 씨발 남자로서 아, 저런 이모티콘 좀 하지 마요. 귀여운 아, 꽃잡한 거. 저기 미안한데 초면에 욕 좀 안 하면 안 돼요? 싫어, 그... 씨발아. 아유, 그래 살아라. 아이, 내 입으로 내가 그러니까, 욕한다는데 이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 미친놈아. 아이, 구스피드님. 피해야겠다고 제 입으로 제가 이렇게 욕짓거리하고 당신이 방장이 아니잖아. 이 씨발 오, 새끼야. 예? 알아, 녹음하고 족 같은 있어. 새끼가 어디다 대고 씨발놈아. 예? 네가 뭐 씨발 여기 필리핀이야, 이 개새끼야. 족 같은 게 어디다 시고 씨발놈이 그냥. 예? 이 개놈의 새끼야. 병신같은 주둥이 나부대려서 봐라 씨발 살벌하고 살벌해. 이 병신같은 새끼가 어디다 대고 씨발놈이 여기 필리핀이야. 어. 에? 뭐 잘한다. 예. 어, 대본도 일단 무신님 합격이시고. 예, 연기를 합격했나요? 네,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시네. 그래, 잘하시네요. 대본방에서 좀 제가 제 연기의 정수를 좀 녹여보려고 하는데요. 방장님 대본 없나요? 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예. 뭐 나가시는 거 뭐 있으신가요? 아, 저는 일단은 뭐 다 상관없어요. 굳이 뭐 제가 방금 이제 차무식 연기를 했다고 차무식을 주실 필요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유롭게 골라주세요. 아, 근데 전 좀 멜로물이 좋은데. 아, 참 여자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아까 그 여성분을 좀 괜히 강퇴한 것 같습니다. 예, 좀 어르고 달래갖고 그냥 같이 해볼까요? 아, 어차피 친추돼 있으니까 한번 초대 한번 해볼게요. 예, 제가 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 여성분 오면. 알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 일단은 타짜 일단 어떠세요, 타짜? 아, 전 상관없습니다. 이거 링크 안 들어가시면은 이거 네이버에서 네.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대본 창고. 3인 대본인가요? 오, 타짜 이거 원 아이드 잭이네요. 네, 원 아이드 잭. 아, 좋습니다. 원블링크 파트 2도 있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네, 이거 남자 일단 세 분이니까 일단 차무신님이랑 굿스피드님.
연기로 배틀을 해서 정할까요? 아니면은 저한테 뭐 양보하시겠어요, 다들? 일단은 저희 한번 세 분 한번 해보죠. 예. 서울여대 영진영과 나왔는데 올려서 또 시켜드릴게요. 먼저 이제 삼남이니까 이렇게 세 명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네. 아 저는 뭐 당연히 예 주인공을 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스피드님은 뭐 하실 겁니까? 예, 저는 뭐 나머지 하겠습니다. 저도 남는 거 할 겁니다. 자 가시죠. 예. 그러면은 코트님이 얘기하실 거고 네네. 제가 C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B 하겠습니다. 도일출이 짝기 아드릴렘인가요? 그쵸. 아 오케이. 자 타짜 what ice jet. 자 남자 1부터 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화풍은 얼마야? 20만이면 되니? 20개? 좆밥은 빠지겠습니다. 20받고 20, 40더 40받고 전부. 와 씨발 판 존나 크다. 아 씨발 뭔데. 아 모르겠다 막판이니까 그 전부면 뭐 한 150되나? 네, 받아요 투페어 이상이면 드시고. 차원? 원페어였어? 어 원페어 들고 포폴한테 달려들었다고? 형은 뭐예요? 플러스죠? 아이고 오늘도 약속대로 막판하고. 어이 내가 지금 약간 의심이 들거든? 어떻게? 아 내가 뻥끗칠 때만 다 잡아내는 거야? 아 형님 무슨 영업 비밀을. 맞다. 알았어. 자, 100만원. 내가 뻥카가 계속 다 잡히는 이유를 설명해봐. 설명이 안 되면? 안 되면? 아, 톨브한테 얘기해서 화면 돌려야지, 씨발 새끼야. 예, 습관 있어요, 형님이. 습관? 이게 졸라 무서운 거라고, 이게. 히든이 들어왔다. 그러면 일반 족보, 일단 족보를 노리면 카드를 존나게 쪼아서 봐. 이게 개패일 때 쪼아서 보는 거랑 차이가 너무 나거든. 근데 히든에서 뻑이 났다. 씨발 노메이드 이거 뻥카로 가야 된다. 예. 그럼 그때부터 블러핑 할 준비를 존나게 해요. 이렇게 카드를 반듯하게 놓으면서 경건해. 씨발. 오히려 메이드가 되면 카드를 좀 이렇게 흐트려놔. 이렇게. 이게 너무 일정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듬이 달라요. 빠따치는 리듬이. 예, 메이드가 되면 콜해봐. 오, 콜. 자 하나 둘 셋 콜. 이런 식으로. 근데 뻥카일 때는 반박자씩 좀 빠르거나 느리더라고 그들이 리듬이. 뭐 어떻게 설명이 좀 되셨어? 타짜일세? 아 내가 학원에 좀 늦어가지고 예 네, 뽀찌들 하시고 너 다음에 다시 해. 방금 그 얘기한 거랑 다음에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형님 내가 전부 다 얘기해 줬을까? 야 미친놈 너 이거 500원 삥해서 이거 얼마 딴 거야? 아, 이 간절히 정성을 다하면 막 우주의 기운이 막 도와주고 그래. 야, 너 그거 뭐야? 아, 그거 뭐야? 아니야. 야, 너 현금 플레이 금지라니까. 아, 알았어. 아, 이 새끼 진짜 말 더럽게 안 들어. 어떻게 규칙을 지킨 새끼도 없어. 아, 더럽게 뭐라 그러네, 진짜. 씨, 아, 얼마야? 어, 있어 봐. 내가 뭐 컴퓨터야? 누려봐야 알지. 자 357만 4천원에서 타임비 자리수 떼고 31만 3천원 9만 3천원 우수리 떼고. 아 잠깐만 아 우수리를 왜 해? 왜 떼? 무슨 배맞춘 사이도 아니고. 너 이 놈의 자식이 자꾸 악착같이 그럴래 어? 임마 노름꾼한테는 자고로 아량 있어야 하는 거야. 아량 넓은 마음 알았어? 아이 씨팔 그런 게 어딨어. 노름판에 진짜 죽기 살기로 붙어서 딴 건데 나 진짜 뒤질 뻔했어. 저 새끼한테 떼지 마. 319만 얼마야? 아유 3천원 새끼야. 아우 1000만 돌파. 아이고 야 임마 학생이 임마 그런 깡으로 공부를 했으면 공무원 시험 까짓 거 벌써 붙었겠다. 아 요즘에 누가 깡으로 하나 공부를. 그럼 뭐로 하는데 어? 머리? 자 다 이걸로 하는 거지 양반아. 공부를 해봤어야 알지.
저봐 저 새끼들 가진 놈들은 출발점부터가 달라요 저 새끼들 부모 잘 만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학원 다니고 어? 과외하고 유학 가고 씨팔 놈들 대학까지 지금 맘대로 간 놈들 내가 무슨 수로 이기나 나 같은 흙수저가 그렇다고 노름을 하냐? 아 얼마나 좋아 흙수저나 금수저나 카드 7장 들고 치는 건 똑같은데 훨씬 해볼만한 거 아니야?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연기 지적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책 읽기를 하세요 책 읽기 예? 네 맞아요 이게 연기가 이제 그 톤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 정말 이 아마추어 초짜 새끼들이랑 못 해먹겠네 아유 미안합니다 예, 충무로의 연기파가 왔는데 지금 하... 감정이 없네 아 올라왔네요 예?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는 게 아니라 밑에 있었거든요 예 네 다음 대본 있나요? 창호신님도 그렇게 잘해보진 않습니다. 잘한 거죠. 마지막에 지렸잖아요. 제가, 솔직히 도일출할 때. 근데 밑에서 좀... 들었을 때 무신님이 네. 제일 잘하셨고요. 네. 아, 네. 네, 마부스피드님은 국어책을 습기드하게 읽으시는 정도밖에 네, 안 되거든요. 거의 네. 읽고 그냥 낭독회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밑에 내려가시고요.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좀 약간 쫄리는 걸로. 스피드님? 예? 네, 같이 좀 찾아주시죠. 예? 감정 들어간 거 없을까요? 네, 아 잠시만. 카지노 있으면 참 좋겠네. 돈 안 되겠다. 차무식 나와야겠다. 내가 네 좋아하면 안 되냐? 아니, 저기 밑에 있는 분 해가지고 우리 4명 하면 안 돼요? 네. 아, 그것도 올려, 괜찮겠네요. 올려드릴 거예요. 네. 어, 이거 실미도 4명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실미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경구님 바로 찜할게요 비겁한 범역입니다 예, 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설경구님 씻고 제가 한상필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상필이요? 네. 그 군대 말투, 군대라는 점을 꼭 상기하고 연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적 감사하시고요. 그러면 배역이 뭐뭐 남았죠? 조종사, 박중사, 공군소장, 국장 이렇게 남았나요? 네. 아니, 숫자, 제일 대사 많은 게 뭐죠? 숫자를 고르셔야 해요, 숫자를. 아. 야 너무 많다. 이거 4명이 아닌데요? 4명은 맞습니다. 아 4명은 아닌 거예요? 배역이 많아서 그래요. 네 맞아요. 4명이 아... 저는 박중사 하겠습니다. 저는 최재현 준이. 네, 밑에 남은 게 몇 번인가요 그러면? 3번이 남나요? 4번이 남나요? 그럼 제가 강인찬 하겠습니다. 아, 그 아, 강인찬 해주세요 누가. 최재현 주님, 저 배우님 이름이 안성기님? 오케이 네 안성기 예 네, 안성기 설경구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설경구랑 최재현 하면 안 되나요? 아 그럼 두 개 해줘도 되고 예 네 아 이게 배역이 많다면서요 보자 그럼 저는 11번만 하면 되나요? 예 네. 오케이 보자 그럼 내가 4번인가? 4번 시작할게요 레디 액션 대한민국 통일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 시작되었다 바로 그 역사의 첫 페이지를 너희가 쓰는 것이다 이날 위해 너희는 열문과 목숨을 걸었다 김일성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보게 될 것은 자랑스러운 684 부대원들의 칼과 총이다 김일성의 목에 태극기를 꽂고 와라 통일 조국은 너희의 용기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살아 돌아온 자는 38선이 허물어진 한반도의 가장 큰 영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조국 통일 만세! 조국 통일 만세! 만세. 684 특공대 만세! 684 특공대 만세! 부대 차렷! 경례! 경축 성
축석. 교육대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종사 하셔야죠. 조종사 삼삼. 삼삼님. 삼삼 누구예요? 나얼림 아니에요? 나 사사인데? 작전 취소했다. 해 돌려! 뭐해? 상감 말고 쳐. 아, 강인찬은 다른 사람이죠? 근데 네, 하셔도 돼요. 아, 네,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강인찬이 설경구. 네, 강인찬. 아, 오케이. 뭐해? 상감 말고 쳐! 이 새끼들. 해 돌리라니까! 계속해! 계속해! 그만둬! 위에서 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다시 돌아와서 기다리며 곧 명령이 하단일 거야! 김일서 무가지만 떠면 될 거냐? 아니 나을님 뭐해요? 무가지 떠는 것도 그 새끼 허락받아야 된다잖아! 이 새끼들아! 누굴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나? 우리끼리 하면 돼! 너 저 씨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놈 시끄러워!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씨발놈들아! 보내줘! 새벽 6시다. 남북관계라는 것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684 부대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일반 시민들이 김일성 화형식을 한다고 어쩐다 그럴 때도 있고. 국가의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특수부대입니다. 목적이 없어졌다면 그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 합니다. 어떻게 재결정을 한다는 건가? 684 부대를 정식 공군 부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공군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어. 저를 비롯한 교관과 기관병 모두 공군 소속입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말귀를 못 따듣나? 훈련이나 수송은 우리가 담당했지만 그 외에 중앙정보부에서 담당하는 거란걸. 부대 창설 당시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 인사인정됐고 이건 나보다 자네들이 더 잘하는 상황 아닌가? 지금 684 부대원들은 죄수자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다 죄수자들이 아닌가? 어, 오셨습니까?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 자, 앉아서 얘기하죠. 어떻게 실미도는 잘 정리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시대의 유물을 잘 청산해야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684 부대가 구시대 유물입니까? 평화통일이 국정방향으로 확정된 이때 파면된 전임 중정부장이 만든 살인부대가 구시대 유물 아닌가요? 김일성이 목을 따오라고 사형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비인간적인 교육을 자행하다니 이거 외신들이 알면 얼마나 야만적인 국가라고 알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대장님 아직 한창이신 것 같은데. 북한 침투 경력 20회와 각종 특수훈련을 받아 실미도 부대를 맡게 됐습니다. 이번 일 잘 마무리하시면 우리 대장님 앞길은 쭉 뻗겠죠, 대장님? 물론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게 다 나라가 잘 되자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정치가는 정치를 잘하고 군인은 군인의 목을 해내고 각자 맡은 바 임무의 끝까지 책임을 지면 그렇게 하면 나라가 저절로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실미도 특수부대장님은 로맨티스트구만. 아니면 평화통일보다 자기 손으로 만든 살인기계에 물려보내 6.25 때 몰살당한 가족에 대한 복수를 원하는 건가? 군인으로서 임무에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키는 방법은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다행히 믿고 가겠습니다. 아이 사사 뭐합니까? 오국장 뭐합니까? 오국장 684 부대를 월남으로 보내달라고 했던가요? 684 부대의 전투력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실력입니다. 월남전에 보내면 우리 군의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우리가 김일성이 죽이자고 특수부대 만든 게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30명 살리자고 3천만 국민의 소원이 평화통일을 접는 게 옳습니까?
부대 구성 의도와 훈련 방법 등 모든 사항을 기밀로 유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밀은 땅에 묻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의 약속을... 훌륭한 군인의 첫 번째 동무가 절대 복종 아닙니까? 지금 대장님께 내려진 명령 684부대의 완벽한 정리입니다. 어디로부터 내려진 명령입니까? 국가의 명령입니다. 중앙정보부가 국가입니까? 징근! 징근왕! 괴롭! 권력을 가진 자가 의지를 갖고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리자 그것이 국가의 명령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지는 684부대의 완전 소멸을 명령하고 있다. 내 새끼들을 내 손으로 어떻게 죽여? 조던일 중사, 박상근 중사, 고재석 하사회 35명, 나이 서른도 안 된 꽃다운 청춘들로 희생시키고 싶은가? 무슨 소리요? 일주일 주지. 그 일주일 후면 우리가 직접 684부대를 접수한다. 접수 방법은 물론 너를 포함한 훈련병, 기관병 전원 사살이 되겠지. 부대 정리에 관한 명령이 떨어졌다. 우리 손으로 아이들 다 죽이라는 내용이다. 회장님. 상부 명령이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게 대체 말이냐니까? 야, 뭐 했어? 말 좀 해봐!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이 일을 대신할 이 섬에 오겠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나간 후에 정리 작업을 하는 게. 무슨 개소리야! 정리는 무슨 정리야? 정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야지. 누가 하는 게 뭐가 필요해? 가만히 계십시오! 너희 새끼,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만 하라니까! 부대 정리가 불결의 명령이라면 우리의 안전이라도 확보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당연해? 뭐가 당연해? 명령 불복종에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까? 우리도 같이 정리되겠지.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훈련병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684부대의 기밀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그런 논리로 우리도 같이 제거되겠지. 말도 안 됩니다. 어느 쪽도 말도 안 됩니다. 저 유능한 새끼들은 왜 그냥 죽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유능하니까 죽여야 안심이 되겠죠. 야 이 새끼야! 너 자꾸 윗대가리 위에서 한다는 식으로 얘기할 거야?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야! 닷새 남았다. 방법은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야 이 새끼야! 조종사. 너, 기어코 그 새끼, 저 불쌍한 새끼들! 불쌍하다고 같이 죽을 순 없잖아! 당신 같으면 어머니들이 저 새끼들 택할래! 나보고 한 달만 있으면 태어날 내 새끼 얼굴도 못 죽고 죽으라고! 그래도 그렇지, 새끼야! 그래도 이 그렇지, 새끼야! 나쁜 새끼! 죄송합니다. 정리 방법에 대해서는... 나는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작정으로 얘기했다. 명령을 받아들이던, 불복종을 하던... 조준성님! 이러지 마십시오! 명령이지 않습니까? 명령? 네가 명령 따르자고 그동안 그렇게 착한 이들을 위한 척한 거냐? 비겁한 새끼! 그럼 당신은 뭘 할 수 있어? 비겁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냐고! 더 이상 까불지 마! 한 번만 더 개기면 넌 내 손에 죽어! 초종사 없이 가능한가? 지금 상태에서는 없는 쪽이 낫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조중사에게 출장 명령만 내리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출장 명령 내린다고 순순히 응할까? 본부를 마지막으로 설득해보라고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런 출장 명령이면 틀림없이 받아들일 겁니다. 조중사가 나가는 게 무슨 뜻이지? 오늘 밤 다 해치우겠다는 거 아니겠나? 이거 11번 난데? 얘기하세요. 하세요. 조중사님! 왜? 휴가 나가십니까? 내가 그렇게 주얼 파자가 출장이다. 오늘 돌아오십니까? 왜 그래 니들?
아, 돌아오실 때 뭐 씹을 것이라도 사다 주실까봐 이러는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십시오. 그래 알았다. 내일 중으로 씹을 거리 사올 테니까 기다려. 전체 차렷! 경례! 쯔쯔! 광희천님? 아, 이게 전가요? 아무도 해서. 네. 우리 그냥 보내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너희를 보내지 않고 죽이는 게 내 임무다. 당신 임무는 우리를 태양에 보내겠습니다. 내 임무는 국가의 명령을 받들어 684 부대를 최강의 정예 부대로 만드는 것 외에도 국가의 부름에 즉각 응답하는 것도 있다. 국가는 내게 684 부대 해체를 명령했다. 내 임무는 이제 너를 죽이는 것이다. 그럼 차라리 제대로 하지. 내가 밖에서 고민을 하면서 믿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당신 부모들이 다 죽어. 저들은 적어도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난 군인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너희와 목숨을 건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래, 선택을 부하들에게 밀었으니 비겁하고 무능한 대장이지. 날 쏘고 가라. 아니면 찰칵! 내가 널 죽일 수밖에 없다. 찰칵! 가까우지마! 한상필이죠? 네, 네. 버튼님. 당신 제일 뒤통수를 치고 나서 조총사도 그 승객 들어온 새끼도 반대했다는데! 어차피 죽을 새끼를 위해서! 니들이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우리까지 같이 죽을 수 없었던 거야! 우리가 왜 어차피 죽을 목숨이야! 니들 여기 들어온 다음에 곧장 바로 주민들과 말소했다더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니들은 여기 천압해서 그 길로 유랭이 됐다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이 새끼야! 아니, 강인창 뭐예요? 너 아닌데? 거짓말이 아니야! 하지만 당신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거면 우리가 당신들한테 초는 건네는 것도 마찬가지야. 한 번쯤 같이 살 방만 찾자고. 당신 목숨값이나 개같이 버려 우리 목숨값 같은 거라고 한마디로 생각해줬다면 어떻게 똑같아? 너 같은 범죄자 출신들이랑 우리는 어떻게 똑같아? 이름도 없는 새끼들이랑 우리가! 내 말은 우리들이 탕! 내가 왜 이름이 없어? 나 한상필이야! 한상필이라고 이 씨발 새끼들아! 형, 우리 처음부터, 정말 처음부터 그랬던 거야? 처음부터? 아무도 모르게 써먹고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릴 계획이었던 거야? 지금 평양 가서 김일성 모가지 따와도 우리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좋다 이거요. 그런데 내 무덤에 내 이름 삭제도 새길 수 없다는 거잖아, 씨발. 죽더라도 국민묘지 묻힐 줄 알았는데 그럼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제일 출세한 걸지.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부대 출신인 거잖아. 최고? 누가 알아주는데! 다 죽여버리고! 어떤 일로 만들겠다고 나선 그 씨발 새끼들에! 모르면 우리가 가르쳐줄 갈 수도 있어! 구력공예, 구력공예 2PS 3호 1, 네? 훈련 통보 확인 바람 이상. 무슨 소리야? 훈련 없어. 이동 상황 보고 대략 20명 정도 완전 무장. 밟아. 어떡하지? 저 밟아. 저 밟아. 저 너 왜 그래? 겁나나. 상필아, 애들 데리고 다 와. 아버지 빨갱이 미친 새끼 쓰레타 까고 개지나 떨면서 협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고 하면. 아씨, 갈놈 또 폼 잡네. 원성이, 애들 데리고 나가. 어? 우리끼리라 그러고? 저 새끼들도 대가리가 있는데 꼴통 같은 새끼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개 끌리듯이 끌려왔다 하면 믿겠냐? 둘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상필아! 이 땀으로!
난 너 혼자 끝까지 개뼉다 같은 똥폼 잡는 걸 못 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날 끌고 와? 네가 뭐야, 씨발! 씨발, 형도 입 다물어. 여기까지 와서 뭐야? 뭐 하자는 거야? 나갈 사람은 나가. 난 안 가. 못 가. 둘보다는 셋이 아무래도 나을 낀데. 여기까지 와서 조장이야, 씨발. 한번 조장은 영원한 조장이야, 이 새끼야. 그래. 한번 닦거리도 영원한 닦거리, 씨. 닦거리도 떼놓고 지들끼리만 전란 척한다는 게 말이 돼? 아, 저 새끼들 못 만나고 뒤졌으면 억울해서 어쩔 뻔했냐. 뒤쪽 새끼들이 이상해. 안상태. 그만하란 말이야, 이 개새끼들아! 민간인도 있단 말이야!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인재들이 창가에 있습니다. 대대장님! 예, 알겠습니다. 5분 뒤에 전원 발포한다! 이, 은지들은? 무시야. 시민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뭔 놈이야! 충성! 내가 만나고 오겠습니다! 당신 뭐야? 버스 안에 병력대 제 부담이 됩니다! 그러네! 무장공부 아닙니다! 설득과 자신 있습니다! 나! 이 새끼들아! 괜찮지, 씨발! 아, 씨발. 진작에 주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몇 조가리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 씨발. 조증사! 그 새끼 승질 들어와가지고 갈기갈기 찢는 바람에, 씨발. 그래도 그 승질 들어온 새끼 하나라도 네가 나가 있어주고 다행 아니냐? 고아사도 살았을 거예요. 뭐? 나도 하나쯤 살렸지. 좀 다치긴 했지만. 아무튼 말은 존나게 안 들어요, 참. 어차피 우리 다 죽는 거지. 신분에는 무장공비 19명 죽은 걸로 나올 거고. 그거 재밌네. 뚱뚱한 무장공비 1, 다리 짧은 무장공비 2, 밥 많이 처먹는 무장공비 3, 왼쪽 겨드랑이에 털은 나는 무장공비 3. 오래 살고 큰하지만 이런 지어진 최장수, 김덕현, 최수영, 김기환, 이재승, 이성민, 이민호! 네 이름은 없네? 됐냐? 그래. 뭐하고 있어? 빨리 나가! 뒤지고 싶지 않으면 빨리 나가! 됐냐? 됐냐?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준비됐냐?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비켜. 살짝 뒤지면 안 돼, 이 새끼들 안 돼.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엄청 기네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여성분 오셨습니다. 아, 여성분이 오셨나요? 뭐, 사무실치야 네. 워낙 잘하는데 저기 이모티콘도 엄청 잘하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는 연극영화과라서. 어, 진짜 잘한다. 네. 잘하는 거 어쩔 수 없다. 치치님이 되게 잘하시는 분이세요. 아, 진짜요? 네, 치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그런 말 좀 안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찌끄레기예요. 이번에 여자 이제 그 연기자도 포함해서 마지막 작품 하나 가시죠. 영화 한 편 진하게 봤네요. 다음 작품 보여주십시오. 그 치치님 뭐 애니 하시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아, 저는 모든 장르가 섭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애니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성분이 하고 싶으신 걸로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약간 대중성 있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그 혹시 링크 가지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여기 한번 링크 올려주셔도 됩니다. 하고 싶으신 거 찾으셔가지고 찾아볼게요. 한 3시간짜리로. 아, 그 3시간 좀 에바한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농담. 여자 또 이렇게 연기가 또 있어야 되니까. 고인
군인 대본에 사남 일녀 대본. 사남 일녀 좋네요. 수진님 혹시 링크 있으신가요? 네. 블로그로 올려드릴까요? 네네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가 별로 없어서. 알고 있으신 거를 적으셔서. 정해졌나요? 잠시만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건 한 명밖에 없나? 여기 있는 망자 김송의 재판을 허락해 주십시오. 네티즌님이 링크 올려주셨네요. 김송의 적폐시 분명 귀인이라 적혀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명부와 상관없는 억울한 죽임을 당한 망자일 수 있습니다. 아, 존나 잘하네. 아 지금 정해졌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정해진 게 아니라 아, 오른쪽 보시면은 이걸로 여기서 하시면 될 거.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디지몬. 아 디지몬. 너무 근데 이게 좀 한 색깔만 나올 것 같아. 디지몬은 약간 어린이 그 약간 좀 성장 그런 저기라서. 어, 도라에몽 어떠세요? 죄송해요.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진지하게 다들 받아주셔가지고. 도라에몽 어떠십니까? 도라에몽이요? 네. 친구야. 도라에몽. 도라에몽도 뭐 친구도 있고 도라에몽도 있고 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성분도 있고 하니까 그럼 이걸로 한번 가시죠. 제가 도라에몽 가겠습니다. 저는 제일 저기 많은 게 어디 뭐죠? 분량 많은 게? 진구 아닐까요? 아 저 진구 하겠습니다. 저는 비실이 할게. 그러면 비실이 통통이 사장님 사람이 이리야. 어 링크 올려주세요. 그 치즈님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해서 보낼게요. 잠시만요. 네 고맙습니다. 비시리부터 가네요. 비시리부터 가네요. 네 시장님. 자 준비됐죠? 아니요 저 그 아... 지금 저 그 못 보신 분 있어가지고 예. 혹시 요거죠? 도라에몽 14기 1화? 됐나요? 네 맞습니다. 자 도라에몽 14기 1화 맛집 리포터가 되고 싶어. 자, 레디 액션.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어? 어? 뭐라고 있는데? 자 카메라 돌아갑니다. 3, 2 1. 스타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 호로록 라면집을 찾아왔습니다. 우와, 맛집 리포터다. 오, 쫄깃쫄깃한 면과 육수가 아주 환상적입니다. 반짝거리는 고기하며 이거 한 잔 라면이 보물상자 같습니다. 맛집 리포터가 되면 좋겠다. 그건 왜? 그야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잖아. 얼마나 좋겠어. 꿈 깨셔. 난 못해. 맛집 리포터는 나처럼 맛에 민감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그랬다가? 말이 너무 심한데? 그렇다면 나한테 좋은 게 있지. 짜잔 맛집 리포터 카메라. 맛집 리포터 카메라? 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너한테 음식을 대접하게 될 거야. 그거 정말이야?
친구야! 이게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데 어떻게 된 거니? 그건요... 이럴 때가? 어?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하시는 거 학교입니다. 자, 그럼 만들어볼까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예. 간단하지 뭐. 자, 먹어봐. 그럼 맛줄님부터 촬영 시작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친구야, 나 지금 리포터라고 먹었으면 무슨 말이든 해야지. 그렇구나. 뭐랄까, 엄마가 해주시던 핫케이크네요. 아니, 맛이 어떠냐고. 맛은 있어요. 어떤 게 맛인지 좀 자세하게 안 한다는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그냥 핫케이크 맛이 나네요. 나 처음이니 어쩔 수 없네. 리포터 촬영 어때? 우와! 이거 끝내준다! 그리고 여기에 재미있는 기능이 달려있어. 이 버튼을 누르면? 나잖아! 텔레비전 전으로 정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오! 자, 이번에 이 집을 한번 확인해보자. 누군지도 모르는데 난 못해. 괜찮으니까 해봐. 안녕하세요, 맛집 리포터 더진가입니다. 어머, 맛집 리포터가 우리 집에 오다니. 자, 어서 들어와요. 와, 괜찮다고 했잖아. 그러게. 내 특기인 고기 감자 조림이야. 잘 먹겠습니다. 한마디 해야지. 이건 고기가 적으니까 감자조림이군요. 그런 거 말고 맛은 어때? 아, 참 맞다. 맛은 싱싱한 감자와 오랫동안 조려 부드러운 고기.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하자면? 종이상자 같군요. 뭐? 야, 그게 아니지. 뭐라고 했더라? 무슨 상자였는데 구급 상자도 아니고 선물 상자도 아니고. 보물 상자라고 했어! 에이, 됐으니까 나가! 아이,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걸? 너 지금 나 맛집 리포터를 하고 있다면서? 비실아! 우리 집에서 거금 요리를 할 건데 내가 특별히 찍게 해줄게. 뭐? 정말이야? 가자! 맛집 리포터 노진구입니다. 오늘은 비실이 집에서 고급 요리를 맛보도록 하죠. 자, 어서 들어와. 실례합니다. 내가 안내해주마. 우리 집 부엌부터 소개할게. 여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프랑스에서 갖고 온 거란다. 우와! 이번엔 이쪽이야. 우린 세계 각지에서 나는 최고급 재료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늘 채워둔단다. 최고급 송로버섯, 최고급 푸아그라. 우와! 고민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3대 진미를. 어? 그게 이번에 새로 넣은 하나만 맡기죠? 맛은 어떤가요? 역시 최고다. 나왔을 때부터 먹어보고 싶었어. 저 녀석이 진짜. 웨컴라면을 소개하고 있냐고. 그래, 내가 이렇게 비싼 재료로 요리를 만들 건데 이제 할만하지? 이번에 어디로 갈까? 야, 도지구. 어? 텔레비전 봤다. 아이, 봤구나. 너한테 부탁이 있어. 아? 부탁? 설마. 지옥의 스튜오리? 이 카레집 우리 아빠 친구분이 하시는 건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손님들이 전혀 안 와서 이대로 가다가 가게를 닫아야 할지도 모른대. 맛있어도 장사가 안 되는 가게가 있긴 하지. 좀 찐거야. 네가 이 집에 소개해서 사람들이 몰라게 만들자. 나만 믿으셔. 진짜로 손님이 없는걸? 이런 가게가
여기는 맛집일 수도 있어. 자, 여기 있다. 잘 먹겠습니다. 응? 뭐해? 무슨 말이라도 해. 맛집이 못 떠잖아. 맛없어. 진진 거야. 이 녀석이. 그치만 코트야, 도라에몽 목이 아파서 발음 어느 정도. 그치? 역시나.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아 그래, 입가심으로 케이크 먹을래? 취미삼아 만든 거란다. 그다지 맛있진 않지만. 그래요? 오, 맛있어요. 부드럽게 녹으면서 입안이 달콤해져요. 보다시피 화려함이라곤 전혀 없지만 한 입만 먹어도 최고급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디저트의 보물 상자입니다. 최고야! 최고야! 맛있겠네. 먹고 싶다. 같이 갈까? 오늘부터 케이크 가게로 바꿨습니다. 줄 서주세요. 맛있다! 맛있다! 이야! 정말 맛있다! 와, 진짜 말아보는 것 같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잘하시네, 다들. 와. 아유, 무식님 고생했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아, 네. 어우, 연기하는 거 힘드네. 아, 애니메이션까지 섭렵해버렸다. 아유, 뭐, 어디까지 갈 거야? 에? 아, 나 힘들어. 랄프야. 예? 밥 먹자. 저기 그 해자 도시락이 없어서 오진만 도시락으로 사왔습니다. 아, 좋다. 고기 진짜 많이. 아 근데 진구 목소리를 내가 몰라. 도라에몽을 안 봐가지고. 아 도라에몽 진구 목소리가 어떻지? 어? 이러지 않았나? 진구 너 도라에몽 봤냐? 기억이 안 나요. 진구 목소리. 어디 가들을 조심하라. 지금 엄마가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셨거든. 근데 근데 난 오늘 나비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만. 그래서 로봇돌이 있어서 나 대신 청소기한테 심부름을 보냈지. 로봇돌이? 로봇돌이? 아 너무 높다. 로봇돌이? 도라이몽 그렇다면 아 이거 힘든데. 아 저는 약간 루피 쪽이라서. 야 상디, 내가 널 날려버릴 거거든. 이런 느낌이거든요. 주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브라운 박사님. 원피스 할 걸 그랬네. 냄저일, 애저일. 그러니까 성우를 했었어야 됐는데. 배우를 했었어야 되는데, 가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화가가 됐었어야 되는데, 조각가가 됐었어야 되는데, 아, 시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진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네. 네, 재능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약발방 뭐 그래도 저 괜찮았죠? 잘했어요. 도시락 먹방 해야죠. 고기 진짜 많이. 코피야. 약간 찐인데 형은 배우였으면 조연줄로 뭔가 계속 나갔을 수도 있겠다 생각 등. 저도 그래 생각해요. 예. 냄새 지기. 땀이다. 니도 안 먹나? 찐은 안 먹습니다. 주의소. 고기 많네. 홀리 쉣! 죄다 고기구만. 라면도 끼려올까요? 응, 라면 하나 끼려오나. 그 컵라면 중에 태우이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100개. 코트야. 아, 대사 읽고 성대모사하는 거 개꿀잼이었다. 감사합니다. 컵라면 뭐 먹지? 불닭. 불닭이요? 불닭 컵라면. 가온나? 아니다. 국물 먹어야겠다. 튀김우동? 아, 잠깐만. 뭐 있지? 불러드릴게요. 튀김우동, 진라면, 너구리, 열라면, 삼양라면, 신라면, 짜장범벅, 참깨라면. 요 정도 있습니다. 새우탕도 있어요. 육개장 없지? 코트야. 육개장. 육개장이요? 코트야, 다음에 대본방 또 하자. 알겠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진짜 오랜만이네. 이게 얼마지? 오진만이에요. 얼마인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한 4천 원쯤 하지 않을까요? 괜찮네. 4, 5천 원쯤 할 거예요. 맞아, 자주 먹으면 그 편도 특유의 그 가벼운 맛들이 있어. 그래서 자주 먹을 건 못 되는 것 같아. 가성비는 지르지. 나름대로 돈가스도 있고. 얘 양념 치킨이네. 아,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네. 어, 굿. 시야가 안 좋아, 시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안경 썼어요. 저는 생눈이 진짜 예쁜데.
세탁하면 그만이야. 그러셨나요? 응. 야무지게 흘리셨네. 응. 야 맛있는데? 고집만 맛있어요. 제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걸 사온 거예요. 원래 안 사왔는데 도시락 몇 개 없어가지고. 맛있는데요? 왜 직장인들이 요즘 이거 많이 먹는 줄 알겠다. 맛있네. 야, 이 커피포트 샀더니 진짜 면 개빨리 익는다. 진짜 뜨겁긴 한가 봐, 물이. 이야, 원래 육개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뭔가 얇은 면발이 개 땡겨갖고 안 되겠어. 아휴. 아, 물이 한강이 아니라 저걸 짜게 안 먹어요. 물을 좀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 편이지. 레토르트 특인가? 뭔가 잡으면은 젓가락으로 잡으면 되게 빨리 막 빠져나가네. 와, 개 뜨겁다 진짜로. 아, 정수기 물이랑 비교 안 되네 이거. 금방 끓잖아 거기다가. 이봐, 와. 이야. 밥이 확실히 좀 지들끼리 너무 흩어지네. 싸가지 없이. 이렇게 들어와야지. 밥이라는 게 말이야. 안 그래요? 아, 씨발.
이걸 위해서 볶음김치를 안 먹고 있었다. Great.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저도 오래 주시죠. 수프. 아습. 코트야. 사우나 한번 갔다 온 사람 같네. 토요일날 성잡창단 와스레 나이 있습니다. 워스레 너이. 오늘은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8시간만 방송할게요. 하루에 기본 9시간이지 요즘은? 이건 뭐 진짜 해자 중에 이런 해자 방송이 어디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좀 일찍 갈게요. 제가 존나게 피곤했습니다. 예 네. 미안합니다. 갈게요. 시발 새끼들아.